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소식만을 맡은 김성정 책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북 클러브 기획센터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35개월 동안 도비 9억 경상시비 21억 총 30억 예산으로 저희가 벤처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장기구축 기업 지원 트러스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해버리면 모든 서버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경비 자체가 매우 절감이 될 뿐만 아니라 원산에도 철저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4차 산업 자체가 빅데이터화 되어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렇게 클라우드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너무나 편하고 완성의 문제도 너무나 이번 개소식을 계기로 우리 기술원에서도 보다 많은 지역 기업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연구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상북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지역 공공 데이터 허브로 더욱 확대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보기 부탁드립니다. 데이터 센터의 부분이 앞으로 ES 시대에 가장 핵심적으로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공공시설이 등산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보고 이렇게 축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다 아시다시피 경산이랄 국민의 가장 젊은 곳입니다. 국민도 있고 반대했습니다만 그리고 미래의 가장 보호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성장을 담당하는 핵심의 인생이 있는 경산 같은데 여기에서 많은 이 성공시설 속에서 국민에서 기억하고 인사와 좀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개소식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그리고 이렇게 약소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센터가 발전하고 성장해서 이 센터가 정말 경북 경산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형 센터로 자리되기도 하고 또 이 센터를 이용하는 기업체들은 정말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인류적으로 성장된다. 그래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우리의 미래 성장 인프라입니다. 데이터 주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데이터 센터를 늘려야 합니다. 또한 클라우드가 공급하는 서비스와 콘텐츠와 다양화에도 더 많은 아이디어와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도입된 클라우드 센터는 지역 주도의 4차 산업혁명 대응형 클라우드 산업 육성과 신생산업의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며 전문 인력과 양성과 연관기관에 위치된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 현장도 제가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컴퓨터 교육에서 코딩 교육에서 이제 드디어 인공지능 교육으로 갑니다. 생각지도 못한 세상이 오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이 클라우드 센터가 더 확충이 되고 더 커져서 우리 기업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희망을 주는 클라우드 데이터 개소식을 해주게 돼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용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앞서 보이시는 이 화면이 기업들한테 보이게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가상자원 생성을 클릭을 하시고 네, 2022년인데 2022년도까지 지금 이 부분 가지고 네이버라든지 다른 데 자기가 사이트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필요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각 기관이나 대학마다 다 이제 연구개발하면은 한두 대씩 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밑에 있는 클라우드 자원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기 광주에는 아직 미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이제 GPU 그래픽카드 한 개 있으면은
이제 일주일 걸릴 거를 이제 빅데이터 보고 시작하는데 내 걸 외부 라고 하고 계셔가지고 회장님 저한테 가자. 네, 공업 클라우드 사람들이 야간 콘텐츠를 조금하는 콘텐츠에서 사람들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고 이런 안전을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 수입하는 굉장히 작고요. 이런 데이터를 좀 더 저희 회사를 통해서 너무 빠르게 접근해서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어떻게 피해갈까요? 저희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이제 경산하고 대구하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 지금 동요하는 지역들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사진을 사용자들이 뭐 은밀한 주차를 공개하고 주차 사진을 분석해서 이제 나중에 학습시켜서 사용자들이 클라우드의 자동 동기화 기술과 그 다음에 히스토리를 관리해 준다던가 라이브러리 기능을 통해서 예,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공공 쪽으로도 많이 하고 그리고 민간 쪽으로도 많이 합니다. 민간 쪽 연구할 때에 보다 10배 정도 가볍게 그러니까 사용자 10배 이상 더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떤 가지는 지금 저희들 가지고 나온 기술입니다.